보라 씨 연기하면서 손호준 씨랑 호흡 맞췄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손호준 씨 처음 뵀을 때 너무 깜짝 놀랐어요. 잘생겼죠? 보세요. 제가 항상 이렇게 정태호 씨, 박성광 씨, 양선일 씨 이런 분들 얼굴만 보다가 아니 조각이 조각인데 조각이 정말 너무 잘생겼어요. 코도 참 조각같이 생기고. 늘 다듬어줘서 그래요. 예. 그런가요? 예, 예. 예, 그래서 깜짝 놀라서 너무 잘생기셔가지고. 아니, 그 조물주가 네. 만들다 만 것도 있고요. 네. 완벽하게 만든 것도 있고요. 잠깐 저 했을 때 졸으셨어요. 잠을 잠깐 졸았어요. 아, 졸았어요? 네, 대통령. 네. 아니죠. 정태호 씨나 이제 박성광 씨 같은 경우는 우리 조물주가 이렇게 창조를 하실 때 네. 이렇게 눈, 코, 입 이렇게 만드시다가 너는 개그맨을 해라. 이렇게 만드신 얼굴이죠. 아 그래요. 네. 아니 근데 매력 있어요. 아 굉장히 매력 있어요. 네. 갑자기 포장이에요. 네? 제가 좋아하는 이미 불쾌해요, 좋아하는 지금. 오빠이기 때문에. 영어 아니, 자, 네 영어. 아니 뭐 요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네네. 아니 용감한 녀석 둘. 네. 네. 둘. 자, 둘. 두 분이 이렇게 같이 오셨는데 네. 용감한 녀석들 은퇴한 거 아니었습니까? 아, 이제 음악 활동은 은퇴를 했죠. 네, 그럼요. 근데 이제 네. 용감한 녀석들로 활동을 할 때 네. 저희가 좋은 취지의 콘서트를 계속 열었었거든요. 1년에 한 번씩 예, 예, 예. 이제 용기 100배라는 콘서트가 예, 예, 예. 있는데 네, 네. 이제 대학생 그 등록금. 등록금을 네, 네. 도와주는 그런 콘서트예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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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 콘서트를 3년째 3번째인데.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 저희 DOC도 첫 회에 나갔었어요. 네, 네, 아시죠? 네. 그때 되게 많이 화가 났었어요. 왜요? 이게 용기 100배, 그러니까 용감한 녀석들과 함께하는 용기 100배였거든요. 예, 그 타이틀은. 근데 예. 저희 나올 때랑 다르게 DOC 분들 나오니까 더 신나셔가지고 DOC와 함께하는 용기 100배 콘서트였어요. 그게. 아니, 죄송합니다. 아 진짜요? 아니, 저희가 그날 뭐 다른데 행사가 있어가지고 네. 거의 초반에 하고 먼저 빠졌잖아요. 아 분위기가 너무 엔딩, 좋았어요. 아니 엔딩을 하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분이 얼마나 부담스러워 하셨는지 죄송합니다. 근데 네. 왜 DOC인 줄 아니야. 알았어요. 근데 그날부터 안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어요. 아, 그래서. 아니 언제 기회가 되면 네. 이 기부 콘서트예요. 오시는 가수분들도 네. 다 재능 기부로 하시기 때문에 좀 감사드리거든요. 근데 진짜 그래서. 출연진들이 어마어마해요. 네네, 아 그럼요. 뭐, 뭐 직접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그동안 많이 도움을 주셨던 네. 가수분들이요. 네네. 아이유 올해도 아이유 씨 나와주시고요. 아, 디오 씨, 네. 디오 씨는 안 나가나요? 올해? 디오 씨는 첫 회 때 함께 하셨고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비스트. 와우. 그리고 시스타. 와우. 아, 포미니. 와우. 아, 타이거 JK. 예. 윤미래. 와우. DJ 디오 씨. 예. 아까 얘기했고요. 예, 했고요. 네. 감사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이나믹 듀오. 비오네 포. 뭐, 걸스데이. 뭐, 네. 제국의 아이들. 네. 네, 그렇게 많은 분들이 많이 도와주고 계세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근데 진짜 뭔가 다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무대인 것 같아요. 네네. 네, 이 콘서트가 네. 이제 어린 친구들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로 굉장히 많이 와요. 많이 오시죠. 좋은 취지의 예. 콘서트이기 때문에 또 싸서 예. 그래서 가격이 정말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에 예. 어린 친구들도 많이 오고 어르신분들도 많이 오시고. 근데 정말 또 취지도 너무 좋기 때문에 네, 그럼요. 어려운 그 대학생 등록금을 네. 이제 또 이렇게 도와주기 위한 네. 그런 콘서트라 정말 좋은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많이 오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재능 기부하시는 가수분들도 계시고 네. 그 콘서트로 보러 티켓을 사시는 분들은 네. 그걸로 이제 등록금을 이제 도와드리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서로서로 많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아니 그 가수들이 노래를 하고 용감한 녀석들은 그 공연에서 뭘 예? 저희도 음원이란 게 있어요. 아, 네, 예. 음원을 그동안 냈던 게 다행히도 있어서 아, 예. 앨범도 했었고 그 무대를 하고 또 중간에 또 새로운 특별 무대라 그래서 네. 이제 작년이랑 재작년에는 뭐 신지가 좀 오래돼서 네. 이제 좀 저희가 굉장히 걱정이 많아요. 뭘 해야 될까? 근데 저희가 네. 앨범을 낸 후로 네. 많이 힘들었어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아, 그래요? 네, 이건 아니다. 진짜 경험만 제목이 네. 멀어진다였는데 네. 정말 멀어졌죠. 아. 대중분들과 멀어지고 네네. 좋은 공연을 남겼으니까 네네. 네. 그래서 집에서 전 연습하고 있어요. 아, 어떤 연습? 언제 할지 모르니까 아. 노래 연습도 좀 하고 있고. 아니, 만약에 진짜로 뭐 누군가가 이렇게 앨범 한번 다시 내자 하면은 다시 뭉칠 의향이 있습니다. 그 용감한 녀석들이요? 네. 그 누군가가 없어요. 네, 그게 현실이네요. 아니 그 사장님께 한번 말씀드려보죠. 저는 이제 그만큼 추억 쌓은 걸로 됐고요. 네. 저희 정말 잘했어요. 예, 네, 잘했었어요. 네, 네. 우리 선배님 정말 네네. 다 장가 보냈고 저는 다 했습니다. 아. 네. 아니 네 분이 따로 모여가지고 이렇게 연습도 하고 그래요?
연습을 많이 하기보다는 제가 네. 개그 콘서트에서 같이 이렇게 있었으니까 뭐 그냥 눈빛만 봐도 어느 정도는 알 정도는 됐거든요. 그래서 네. 보라만 믿고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보라가 거의 노래가 한 80, 90%고. 아니, 진짜 잘해요. 아, 그럼요. 저희 어제 그 쟁반 릴레이송 그걸 같이 녹화를 같이 했는데. 야, 정말 보라 씨는 노래를 어쩜 개그우먼이 아니 가수를 계속해도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용감한 녀석들이 아니라 심보라와 아이들이거든요, 저희가 원래. 네. 원래 그래서 보라가 많은 활동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대외적으로 인기가 네. 더 성장하고 그래야 네. 저희가 좀 같이 내보러 갈 수 있기 때문에. 아.